비밀 요원이 딱정벌레처럼 생긴 스파이 로봇을 하늘로 날립니다. 아무도 모르게 테러 단체의 본거지 내부로 침투한 곤충 로봇. 요원들은 로봇의 카메라를 통해 방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데요. 이렇게 영화에서나 등장하는 곤충 비행 로봇을 국내에서 실제 개발 중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애니띵 청권필입니다. 오늘 스토리의 주인공은 곤충계의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입니다. 자기 체중의 무려 50배 이상을 들어올릴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세다고 하는데요. 최근 국제학술지인 사이언스지에 이 장수풍뎅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논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바로 국내 한 연구진이 장수풍뎅이 날개 원리를 모사해 충돌에도 추락하지 않는 비행 로봇을 개발했다는 내용인데요. 실제 비행 영상을 보니 작은 로봇이 날갯짓을 퍼덕거리면서 실내는 물론 야외에서도 자유자재로 날아다닙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실물을 직접 보기 위해 비행 로봇을 개발한 연구팀을 만났습니다. 사실 장수풍뎅이에 대해서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날개가 이제 풍뎅이로만 특이하게도 날개를 접었다 펼쳤다 할 수 있어요. 곤충 중에 새는 뭐 당연히 이렇게 하지만 곤충 중에서 이렇게 날개를 접혔다 펼쳤다 하는 것 중에서 제일 관찰하기가 쉬운 게 장수풍뎅이에요. 그러니까 크니까 비행기도 그렇고 새도 그렇고 꼬리날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도 있네요. 비행기도 꼬리날개. 그러니까 비행기는 새를 모방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꼬리날개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자세히 조종을 해요. 물론 주날개도 뭐 있지만은 근데 곤충은 없습니다. 곤충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날개짓을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날개짓을 하면서 바꿔야 돼요, 모양을. 그래야 자기 자세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훨씬 더 난이도가 있는 기술이죠. 드론은 또 완전히 다른 얘기죠. 드론은 프로펠러에 모터를 직접 꽂아요. 그 여러 개의 모터를 돌리는 프로펠러 가지고 추력을 조정을 해가지고 파워를 조정해서 자세 제어를 합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자세 제어나 비행에 대해서는 드론들은 굉장히 쉬운 원리죠. 장수풍뎅이는 평소엔 날개를 여러 번 접어서 숨겨뒀다가 비행할 때만 날개를 폈는데요. 연구팀은 이런 장수풍뎅이의 독특한 비행 기술을 무려 10년 넘게 연구한 끝에 곤충 로봇 KU 비트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초탄성 형상기가 가끔에 들어가 있어요. 굽혔다가 원래 모양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굽혀졌을 때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이제 부딪혔다 날개가 좀 접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뭐? 접혔다가 다시 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펴지는 것도 나중에 펴지면 소용없어요. 부딪혔다가 그 잔해물이 지나가면서 바로 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모양을 또 유지해야 되고요. 그 심장에 해당되는 날개짓 장치 180도, 190도를 유지하는 그 발생하는 것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발생해줘야 돼요. 거기에 시간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 사실 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모방한 로봇은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곤충 로봇의 경우 크기도 작을 뿐더러 드론과 달리 소음이 적어서 스파이 로봇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오는데 그 부분이 딱 나와요. 저희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처음 생각했던 바로 그 형상이 나오는데 장수풍뎅이 모방 로봇이 딱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지금은 이미 영화, 약간 머릿속에 생각하시겠다 영화에 나오니까. 네, 깜짝 놀랐죠. 그래서 육군이나 이런 데서 많이 연락이 왔었어요. 미국에서 영화가 이 정도 나올 거면 이미 나오지 않느냐. 우리나라도 이거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우리 지금은 대기 밀도가 1이라고 그러면 화성의 밀도는 70분의 1이에요. 근데 그런 데서 날 수 있을까? 날개 하려면 어떻게 할까? 날개 짓기 이거 가지고, 빈 채 가지고. 뭐 그런 것도 해보고 싶고요. 곤충의 효율은 높다고 보고 돼 있는데, 뭐 한 10배 이상 높다고 보고 돼 있는데, 그런 효율을 높이는 연구를 좀 해보고 싶어요. 다음 애니띵 스토리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